자, 다음 문제입니다. 10번이에요. 근데 많이 보던 거죠, 그죠? 보시니까. 1번, 축전일 수명이 있고 또한 그 말기에 있어서 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을 결정인 개수로서 보통 0.8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느냐 이렇게 물었죠? 자,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보수율, 다른 말로 경연, 연수가 경감에 따라서 용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연 용량 저하율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두 번째, 전지 개수를 결정할 때 셀수 N이라고 하고요. 셀수 N이에요. 1셀당의 축전지 공전압을 VB, 부하의 전격전압을 VE, 축전지 용량을 C라 하면은 셀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셀수는 어떻게 구하냐? 부하의 전격전압을 공칭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한 셀당. 자, 그러면 뭐가 나요? 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과 같이 구성되는 충전 방식은 뭐냐? 자, 무슨 충전 방식이에요? 이거. 부동 충전 방식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 충전 방식 설명도 가능해야 되겠죠. 부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충전기를 뭐로? 병렬로 접속해서 충전하는 방식. 자, 또요. 뭐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충전기가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사용부에 대한 전력 공급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충전기가 고장났을 때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 대전류 부하는 축전기가 부담해서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나왔으니까 한번 복습 또 해주자는 얘기죠. 자, 여기 전류가 2차 전류. 자, 여기 가는 게 축전지 가는 거. 여기 가는 거는 부하로 가는 거. 자, 그랬을 때 축전지의 2차 전류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축전지로 흘러들어간 전류에다가 부하로 흘러가는 전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축전지로 흘러가는 전류는 이제 뭐야? 축전지의 그 전격 용량에다가 자, 나누기 공식 용량이 있죠? 공식 용량이라는 것은 이제 뭐야? 방전 시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 암페어 아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축전지는 자, 10시간 들어가고 알칼리 같은 게몇 시간 들어가요? 5시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시간으로. 자, 이거 플러스에다가 그다음에 요 부하 쪽이 있으니까 자, 부하 관련된 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바로 상시 부하를 갖다가 부하 쪽에 걸리는 전압인 100볼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자, V 여기 되고요. 요거는 뭐가 돼? P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충전기의 2차 전류 관식이죠. 자, 요거 구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2차 충전기 2차 용량 또는 2차 출력 구하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자, 이것은 전압 곱하기 뭐가 돼요? 2차 전류가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산출하는 것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많이 풀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는 아셔야 되겠다 해서 제가 문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특히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이제 그림하고 그다음에 내용 설명하는 거, 2차 전류 구하는 거, 2차 출력 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겹치니까요. 자, 12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Y 델타 등가별에서 Y 결선 회로의 A, B, C의 저항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게 등가변환인데 요거 어디서 우리가 했죠? 자, 바로 필기에서 해야 되는 그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실기 한번 출제가 된 거죠. 자, 등가변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면 방법이 얘는 델타고 이거는 뭐야? Y입니다. 자, 델타 Y. 그러면 여기다가 원래 있던 그 델타 값을 한번 그려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5고 얘가 4고 여기가 얼마?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요놈의 A고, 그 다음에 요놈의 B고, 자, 여기가 뭐 C다. 이렇게 자, 볼수 있는 거죠. 그죠? A, B, C.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A 값은 어떻게 구하냐? A 값 구할 때 어떻게 되겠죠? 자, 전체 이렇게 델타의 합분에, 그러니까 델타의 합이니까 어떤 거야?
4하고 5하고 6하고요. 합분에 요거하고 요거죠. A를 기준해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 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4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15분에 그 다음에 얼마? 자, 20이 되겠네요. 자, A값. 그러면 3분의 4 되겠죠? 자, B값 들어갑니다. 자, B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합분에, 전체 합이니까 15가 나왔죠? 15.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숫자, 요 두 개 곱하기를 합니다. 5하고 6을 곱해주는 거예요. 5 곱하기 6입니다. 15분의 30이니까 2가 나왔네요. 자, C. C는 전체 합 15에다가, 자, C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는 4하고 여기는 6하고 이렇게 곱해줘야 돼. 두 개를. 그러면 4 곱하기 6이니까, 그럼 15분의 얼마? 24?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3, 5, 15, 3, 8, 24. 자, 1.6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 간단하죠? 근데 이거는 뭐 반복해서 나올 그런 유형은 아니고요. 자, 일회성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